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시장이 약간 주춤하긴 하지만은 일단 뭐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뭐 금리가 내년 3월 인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전에는 내년 5월에서 6월 정도였고 그게 계속 좀 시기가 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경기 하강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냐 아니면 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물가 하락으로 인해서의 어떤 금리 인하냐의 어떤 기준이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물가가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주요 국가들이 조기에 금리를 좀 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어떤 기대감들이 최근에 계속 좀 발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러니까 주요 금융기관도 한국은행이 내년에 한 2.5%대로 한 1% 정도 순차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점쳐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면 일단은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글로벌 증시 흐름을 좀 본다라면 미국 나스닥이라든지 S&P 500은 그렇게 주가가 좋지 못합니다. 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유럽 증시가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보면은 러셀 지수가 상당히 강합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제 기억이 맞으면 러셀은 한 1% 정도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면서 마감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소형주가 강하고 그동안 못 갔었던 그 국가들의 주가 지수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금리 인하가 그동안 고금리가 발생을 했을 때 뭐 올해 같은 경우도 M7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정 기업은 금리가 높든 혹은 낮든 큰 사업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이 안정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지만 나머지 기업들은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조금 인하한다라면 숨통이 트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주가 지수에 좀 반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키맞추기 형식의 어떤 주가 상승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움직이는 걸 본다라면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면서 주가 지수를 좀 방어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약간 단기 차익선 매물에 대한 어떤 부담감은 계속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에 대한 어떤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하가 좀 나온다라면 신흥국이라든지 뭐 그동안 좀 못 갔었던 섹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은 좀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수혜주도 분명히 분류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고금리 장세에서는 또 금리가 인상되는 시기에서는 기업을 볼 때 약간 매출이 많은 기업이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매출도 중요하겠지만은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출이 많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의 기에 있을 때는 혹은 고금리에 있을 때는 수익성이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기업들이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면 아무래도 수익성은 똑같은 대출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은 주가 상승이 더 좋았었던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금리가 인하가 돼서 경기가 좀 회복이 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반사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죠. 특히 바이오 섹터는 아무래도 대출을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는 신약을 개발하든 뭘 하든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전보다는 조금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좀 해석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설주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죠. 물론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서 건설 경기가 안 좋다라면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어찌되었든 올해 다행스럽게 부동산 가격 폭락은 좀 제한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약간 정체 현상을 띄고 있지만 내년에 금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분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반영된다라면 주가에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바이오주들 좀 본다라면 레고캠바이오 같은 기업들 좀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좀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매물 박스권 상단 돌파를 좀 시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선별해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금리 인하에 따라서 바이오주, 건설주 쪽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겠고요. 이어서 방산주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진짜 승자는 방산주가 아닐까 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 요즘에는 외국인 수급도 좋고요. 기관 수급도 괜찮고 또 무엇보다 실적이 탄탄하지 않습니까? 네. 뭐 경기 하강 뭐 아니면은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이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잘 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엄밀히 따지면 방산주의 어떤 실적 성장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고요. 또 이러한 그 이게 실적이라는 게 반짝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저기서 좀 전쟁 리스크가 좀 발생되고 있죠. 러우 전쟁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요. 뭐 뉴스에 나오지 않지만 또 이스라엘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 옆에 있는 지역을 조금 흡수하기 위해서 뭐 국민 투표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라면 미국이 바로 공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남미 쪽에서도 조금은 지정할 리스크가 다시 좀 발생되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리고 뭐 아프리카든 뭐 중동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지정할 리스크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무기 수요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래식 무기의 어떤 수요가 국내 기업들이 좀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기업이 강점은 일단은 성능이 좋다라는 것이죠. 성능이 좋고 성능이 좋은 게 이제 미국하고 어떤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계속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성능이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 두 번째는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이나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의 어떤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가격은 싸다라는 거 그리고 동시에 빠르게 생산한다라는 것이죠. 뭐 전차 하면은 독일 뭐 예전부터 유명한데 독일은 만약에 지금 만약에 주문을 한다라면 아무리 빨라도 한 1년 반에서 2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뭐 현대 로템이든 뭐 이런 쪽에 주문을 하게 된다라면 맛만 먹으면 한두 달 안에 공급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격이 싸고 좋은 성능에 또 빠르게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장점인데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 효과를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기라는 게 우리가 차를 사듯이 그냥 쉽게 사는 게 아니라 대규모로 구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 관련해서 수주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조단이라는 것이죠. 조단이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수출입은행에 신용보증을 통해가지고 이제 자금을 좀 지원받으면서 이제 수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그 한도가 꽉 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도를 높여야 되는데 한도를 높이려면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보니까 쉽게 해결을 못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내년 이제 4월 총선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수주 못한 것들이 내년에 좀 지연돼서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수주 잔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수주 공백을 수주를 못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쌓아놓은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순차적으로 반영된다라면 안정적인 매출 수익성은 조금 더 이어진다 생각하고 있고요. 주가는 최근에 좀 오른 것 같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좀 조정을 많이 받은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 따라 어떤 저평가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LG 넥스원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혹은 뭐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들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UN의 기후 정상 회의가 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쪽에 기대감은 네.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을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크게 이슈가 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 되었든 지금 시장에서는 모멘텀이 좀 없다 보니까 작은 이슈라도 있을 때 주가가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예타 면제 뭐 정책 지원금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 정도 가지고 주가가 그렇게 오를 정도였냐 본다면 그렇게 핵심 폭발적이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약간 2차 전지가 강했었던 게 IRA의 어떤 규제에 대한 기대 혹은 뭐 불안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왔는데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슈를 좀 찾아간다라면 어쨌든 뭐 유엔 기후 협약 관련돼서 이제 이번 주말 다음 주까지 좀 진행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련된 이슈를 좀 본다라면 아무래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이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원전도 친환경 에너지로 일단 분류를 시켜 놓고서는 이제 최근에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돼서 어떤 홍보라든지 또 수주 모멘텀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과거에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이 조금 더 주목을 받았다라면 이번에는 약간 원전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은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 수주라든지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개별적인 어떤 이슈가 좀 나와준다라면 최근에 어쨌든 뭐 민영화라든지 좀 이슈들이 좀 나오면서 한전 관련된 기업들 특히 한전 KPS가 조금 완만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주가 흐름들이 한번 나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원전 관련해서는 우진이 좀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는 그렇게 좀 반응을 좀 이렇다 할 반응을 못 보여주지 못한 부분 좀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이벤트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업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2차 전지 쪽도 좀 보고 갈까요? 요즘에 또 요즘이라기보다는 어제 정말 핫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최근 이제 강했었던 섹터가 뭐 앞에서도 뭐 언급하셨지만 STO 관련된 기업들. 뭐 금리 인하에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다 보니까 대체 자산에 대해서 비트코인이 연일 강세였고 어저께도 뭐 금값은 좀 하락했지만 최고가를 찍고 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슈가 되면서 올라왔고 또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상승이었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는 전고체 배터리 정책 지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나와주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좀 반응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IRA 지원 관련돼서 중국 규제 우려감 그 이슈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을 때 중국 지분율이 25% 이상이 됐을 때는 지원을 IRA 보조금을 지원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초반에는 미국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있고 당장 중국을 배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오해 투자 관련돼서 어떤 규제를 못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자리를 잡아가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타겟 핀셋 조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지금 대부분 이제 조인트 벤처 설립을 했을 때 5:5 정도 수준으로 지분을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투자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25% 미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쨌든 아직까지는 주요 원자재는 중국에 수입을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사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뭐 블리마크 관련해서는 뭐 상장되어 있는 기업도 몇 개 없고 또 수요나 탄탄하게 나오는데 중국 규제가 이루어진다라면 반사익을 누릴 수 있다 보니까 뭐 SKI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WCP 같은 기업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줬는데 저는 길게 봤을 땐 좀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다행스럽게 이제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리튬 가격은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리튬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또 관련된 시장이 하락을 제품 가격의 하락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차전지 소재 쪽의 흐름들이 연속성을 얼마나 띌지 여부는 좀 반대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순환매가 발생한다면 또 장비주 쪽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투자가 얼마나 좀 많이 이루어진지 여부도 앞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주가에 반영되는데 연속성을 얼마나 띌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기업의 주가 상승 자체에 대해서 조금은 미리 그러니까 뒤늦게 쫓아가면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도 어저께 같은 경우 주가가 많이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이슈에 따라서 빠르게 시장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흐름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이 흐름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